레게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차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4월의 스타트라인 일단은 좋습니다. 맞아요. 이 오전의 고점에 비해서는 약간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상승권에서 빨간불을 계속 켜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 초반에도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구나 싶긴 했는데 이쪽에서는 네. 조금 기운이 스물스물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오늘 더 눈길이 가는 건 신재생 쪽, 특히나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중국 소비주도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MS와 오픈 AI에서 130조 원대 AI 관련해서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또 오랜만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급등 종목들 있고 제약바이오 흐름 여전히 좋고 2차전도 빨간불 켜는 종목들이 다소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무탈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받아가시죠.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3월도 벌써 마무리가 다 됐고 1분기도 끝났는데 네. 4월에는 우리 주식시장 조금 더 잘 갔으면 좋겠고 내 계좌도 쭉쭉쭉 상승하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상담 받고 있는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자, 일찍부터 인사 남겨주신 분들 네. 정미령님,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히나 오늘은 기분이 좀 산뜻해지는 게 날씨가 봄이었죠. 맞아요. 와, 이게 사실 3월의 끝머리까지만 해도 아니 시기가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지 싶었거든요. 지난주에 눈 왔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런데 갑자기 4월 되자마자 네. 마치 거짓말처럼 오늘도 만우절이라고 한데 날씨가 쑥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저 나오다 보니까 꽃이 확연하게 눈에 맞아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오후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식에서도 수익을 많이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월청님께서도 날씨도 좋고 시장도 좋고 라고 얘기해주고 계세요. 본인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꽃이 핀 걸 보니까 네. 기분이 아무래도 여자는 여잔가 봐요. 기분이 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꽃이 핀 걸 바라보고만 있어도 네.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두리아님 날씨 굿굿굿. 이분은 원어민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굿굿굿. 네. 경화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네. 안산 겨자씨 교회인 이게 뭐예요? 겨자씨 교회가 실제 이름이 맞나요? 일단은 인사.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우상열님 주말에 벚꽃을 맛보러 섬진강에 다녀오셨다고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미령님도 네. 봄은 역시나 여자의 계절이지.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여자의 계절 봄과 함께하면서 오늘 딱 기념할 만한 하루가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먼저 좀 띄워주세요. 어떤 걸까요? 오늘 바로 이런 날이잖아요. 봄도 봄이지만 4월 1일 이 거짓말하는 날이에요. 거짓말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저도 안 했어요. 기대하세요. 저는 순수한 사람이라서 거짓말 같은 걸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안 믿어요. 자, 거짓말을 기준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 거짓말을 네. 기준으로 했거든요. 어떤 주제일지 바로 띄워드릴게요. 자,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장인들이 아하!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아하!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네.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길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와, 그런데 하나 가지 주옥 같은 거짓말들이죠? 이거 우리 다 써봤던 거 아닌가요? 저는 안 써. 여기서 제일 와닿는 거 하나 읽어주세요. 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아, 그래. 우리 술 한번 해야지. 그리고 또 몸이 네.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저 일찍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별로 안 죄송한데. 제가 이 말 계속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뭐 누가 실수했을 때 네. 아, 괜찮아요. 속으로는 아유 저. 아, 저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군요. 아, 조금. 예. 자, 그리고 집에 일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오늘 회식 잡혔는데 올 사람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아, 1위 고르기 정말 쉽지 않은데요. 네, 자 반응 좀 볼까요? 어떤 분들이 또 이해 남겨주셨는지. 아, 정미령님, 거짓말 앵커님. 서기동 레드불님께서 좀 강하시네요. 오다기리 PD님 시작부터 거짓부렁이라. 그 위에 내용이 네. 오늘따라 두 분의 진행이 매끄럽네요. 그래요. 오늘 하는 말들은 전부 반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은지, 앵은, 장원영. 우리 은지앵? 내가 하는 은지앵 맞죠? 닉네임이 이렇게도 나오는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한 네. 표. 그래요. 그리고 또 위에 보니까
토마토 통 조림에서 나오신 유창호님, 봄처녀 윤지님, 즐거운 4월 되세요. 굉장히 독특한 인사말을 레드볼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 광고에서 통조림에서 창호 앵커가 싹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수기님, 금방 거짓말 하셨네요. 그래요. 저희 또 거짓말을 하면 티나는 사람들이라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종목진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금산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전문가님 생각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이 중에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게 볼까. 괜찮아요, 제가 아닙니까?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의견은 괜찮아요. 굉장히 예상 외의 답변이 나왔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이따가 1위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유튜브에서 웨이팅 제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요 종목 TEMC라는 종목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매수 가격은 22,000원입니다. 2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주가가 사실 매수한 평균 단가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현재 2,350원, 21,350원이에요. 오늘 장에 22,500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어쩌면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 가격대는 몇 번 온 적이 있었고요. 네. 자, TEMC. 이 정도 주가에 사실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난 1월 2일이었죠. 올해 시작하자마자 고점이 27,500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조금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요. 자, 과연 TEMC 이대로 지켜보면 올 초 나왔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TEMC입니다. 요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TMC라는 기업이 우리가 그 반도체 그 특수 가스 업체잖아요. 그죠? 지금 SK 하이닉스에 좀 비중이 좀 많은 기업이죠. 이 종목이 지금 반도체 우리가 뭐 소재 기업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죠. 이 기업이 지금 이제 걸리락을 하면서 주가가 충분한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요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부터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요 상승세는, 저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2,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그 시간 투자를 하세요. 시간 투자하시면, 이 종목이 원래 걸리라고 했던 가격 자체가 이게 최종적으로 보면 27,500원이잖아. 요 가격대가, 그죠? 예, 걸리라고 한 첫날. 요 날이 지금 가격이 27,500원이잖아요. 요 가격이.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예, 21,350원이잖아요. 그러면 27,500원과 현재 21,350원 중간 정도 보셔도 되죠. 충분히 이 종목 한 23,000원이나 24,000원은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실적이 딱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비중을 20%니까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20% 정도를 가져가시고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대란거리가 터져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대란거리가 터졌는데 주가가 거리랑 없이 앞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적어도 15%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니까 이 정도 오면은 한 24,000원이나 이 정도 오면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앞으로 그 반도체를 그 매매를 하시려면은 제가 그 반도체 그 전기 석자를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특히나 그 반도체 전기 석자 중에서 주가가 오늘도 사상 신고가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리더 공업입니다. 나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진짜 아마 징그러울 정도로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마 리더 공업을 방송에서 100번 이상은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한마디로 징그러울 정도로 내가 이야기해 줬으니까요. 이 종목을
오늘도 사상 신고가가 나왔지만 이런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으로 배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MC 종목 진단이기도 하면서 네. 금사 전문가님 그 종목 진단의 인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 있죠. 다른 종목에 대한 힌트도 같이 주셨습니다. 특히 리노공업 오늘 밑골을 좀 달긴 했지만 아주 강한 모습을 그쵸.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점 꼭 한번 기억해 두시죠. 자, 첫 번째 종목 TEMC였습니다. 맞습니다. 2등 리노공업 이렇게 외쳐주고 계시고 리노공업 금산 전문가님 덕에 네. 수익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에도 보니까 뭐 대덕 진단 감사요 수익 네. 중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금산 전문가님 진 진단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위에도 또 보니까 그 순위 전문 우리 금산 전문가님을 반겨주시는 분이 또 계셔요. 정교석 차를 늘 예, 그렇죠. 에레지님께서 순위 네. 전문가라고 지칭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해주신 종목이 또 리노공업이잖아요. 네. 반도체 장비 섹터 내에서 지금 순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인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바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네.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 중에 이경환님의 종목 한번 채택 도와드릴게요. 예. 넥스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500원 평단가 들고 계시고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 단가를 보면서 7만 원 후반대가 가면은 이 종목이 계속 쳤다가 내려오고 쳤다가 내려오고 맞아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앞자리 7자에서 계속 머물고 있네요.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종목은 순위권 안에 드는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넥스틴이라는 종목은 이분께서 보니까 76,5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우리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데 그 패턴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예요. 우리가 웨이퍼 포맨에 그 행성된 그 패턴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도 주가에 달리기 전에 클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76,500원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 있잖아요. 그냥 현재가에다가 5%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 자리 5% 추가 매수하시라. 지금 가격이 71,800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 매수하시면 돼요. 오늘 주가가 장중에 주가가 5% 상승세가 나오다가 지금 주가가 거기가 지금 약보합 아주 그 강보합 정도로 와 있는 이걸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입니다. 71,900원에 5%를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얼마까지까지 가시면 되냐면 지금 주가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이 나와 있고 고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뚫게 되면 주가는 탄력을 받고 가는 거죠. 충분히 8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8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제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반도체 그 장비 업종들이 있죠. 제가 한 100개 정도 종목은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제가 이런 종목군들은요. 좀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시간 투자하면 8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10%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가격일 수 있죠. 5% 추가 매수해서 15% 정도를 가지고 제가 최소한의 가격을 8만 원 제시합니다. 그 이상은 그때 가서 내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8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넥스틴 살펴드렸습니다. 주가가 7만 원 후반대를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종목 8만 원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5% 추가 매수하시면 8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좀 더 볼까요? 네. 은지행은 장원영님께서 이거 아니, 읽을 때마다 살짝 민망하죠? 그 약간 민망해지네요. 이탈리칩스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개미와 꿀벌님도 이 종목 답답하다는 네.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니님께서는 신규 매수 문의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유진테크 이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반도체 전교석차에서 상당히 순위권으로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상위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진단이 진짜 네.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가 확실히 좀 많네요. 동진 세미캠도 있고 서정자님께서는 이거 HPSP 신청해 주신 게 맞죠? SPHPM 처음 보는 종목이라서. 자 그리고 아 무은님 와 이 전교석차의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주셨네요. 리노공업부터 쭉쭉쭉 금산 선생님의 추천주다. 네 경화님 진단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렇게 또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진단 하나 좀 더 갔다 올게요.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YK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로 가보겠습니다. 방산 우주항공 같이 하는 종목이죠. 자 5만 300원에 15%를 갖고 계시는데요. 한국항공우주 현재 주가 좀 보겠습니다. 현재는 5만 2200원으로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 구간이에요. 5만원대에서 앞자리 좀 바꿀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쪽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이 정도에서 지금 잘 매수를 하신 건지 그쵸?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하셨는데요. 이거 매수 잘 선택하신 걸까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그 종목을 한번 볼까요? 한국항공우주죠.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다가 제가 전교석차 시리즈인데 그 여러분들 그게 그 인공위성 잘 보세요. 인공위성 예, 전교석차 예, 전교석차 이렇게 딱 예, 쳐보세요. 네이버에다가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요, 요 순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예, 반도체 전교석차 가지고 말 그대로 상당한 제가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그 다음 인공위성 전교석차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에다가 검색란에다가 예, 인공위성 전교석차 치면은 1등 한화 시스템, 2등 한국항공우주, 3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등 예, 세텔가이, 5등 인텔리안 테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벌써 이야기해드린 내용들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예, 한국항공우주는 여러분들 예, 전교석차 2등 종목입니다. 예, 전교석차 2등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을 내가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5월 예, 27일 있잖아요. 5월 27일이 여러분들 우주층이 계층이 됩니다. 예, 이거 잘 알아두세요. 우주층이 계층이 되는데 이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 27일까지 예, 가져간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모멘텀이 예, 상당히 모멘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한국항공우주는 예, 지금 주가가 5만 300원에 예, 5만 300원에 예, 지금 그 15%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비중을 예,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5% 더 추가 매수 이거는요 6만 원까지 가셔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는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기업을 예, 제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예, 전교석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렇게나 그냥 전교석차를 정하지 않고요. 앞으로 현재 실적하고 성장성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예, 지금 자리입니다. 예, 지금 자리 5% 더 추가하면서 사세요. 20% 가지고 예, 최소한 6만 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 5월 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예,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해 준 종목 중에서요.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보세요.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여러분 주가요. 사상 신고가예요. 보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예, 전교석차 3위 종목이에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세텔가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보세요. 예, 이제 주가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텔가이 보라니까요. 내가 이야기해주는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잘 보세요. 다른 종목을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주는 종목을 잘 보시라니까요. 제가 이게 뭐 세텔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게 나와있는 한국항공우주 최대한 가져가가지고 6만원까지
예, 보유를 해보시고 지금 자리 바로 5% 초과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5%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끌고 가시죠. 네. 그러면 앞자리 6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종목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웃긴 게요. 네. 지금 정교석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은쟁은 장원영님께서 네. 정교 1등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정교 1등을 품은 나 칭찬해 이렇게.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아, 진짜 센스들이. 사람이 뭐 전교 1등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교 1등을 풀고 돈 많이 버는 게 얼마나 맞아요. 중요합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20분 지나갔는데 아 잠깐만요. 네. 왜요? 유튜브 구독 이벤트 있어서 한 가지 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께 선물 드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토마토 즉권통 유튜브를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밑에 QR코드를 통해서 찍고 들어오셔서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선물 드립니다. 이건 만우절 거짓말 아니죠? 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선물을 네. 4만원 상당의 통통 쿠폰 드리고요. 토마토 주권도 대표 코너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대박. 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선물 거저 받아 가세요. 아주 쉽게 QR코드 찍고 저기 보이시죠 끝에? 저거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참석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레키쇼 주제 5위만 슬쩍 공개하고 종목진단 계속 갈게요. 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다섯 가지 다 용호상박이거든요. 네. 5위 뭘까요?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뭘까요? 자, 5위는? 아, 밥 한번 먹어요. 에이, 아, 대리님, 밥 한번 먹어요. 에이. 돌아서서 무표정. 그쵸? 보통 그렇잖아요. 아, 참 몰라요. 저한테도 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선 그어야겠어. 왠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우리 항상 선을 긋는 사회 아주 바람직하네요. 언제 밥 한번 먹자는 게 네. 인사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5위 거짓말이었어요. 자, 그리고 종목진단 바로 가보죠. 좋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월척님의 종목을 한번 네. 월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T고요. 42,500원, 비중은 10%, 중장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현재가가 42,500원 오늘 찍고 왔다가 지금 41,550원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 지금은 나와 계신데 중장기라고 하시니까 이게 괜찮은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PNT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PNT는 좀까지 가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게 제가 PNT의, 자회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요. 요 PNT의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PNT? 예, 좀 들어보세요. PNT, 멀티리얼즈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PNT 멀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우리가, LFP 있잖아요. LFP의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죠, 그죠? 이 기업이 지금 자회사 하나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PNT 멀티리얼즈라는 기업이 LFP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PNT도 이 기업이 지금 이차전지 전극 공정 제조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점에 와 있어요. 이거는 상당한 지금 주가가 저점에 와 있는 종목인데 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냐면요. 여러분들 왜 2차 전지가 지금 주가가 못 갈까요? 2차 전지가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지금 전지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선순위에 밀려 있거든요. 예, 반도체 밀려 있어요. 반도체. 지금 반도체 밀려 있어서요. 주가가 못 가요. 반도체 밀려 있죠? 그 다음은 제약 바이오에도 밀려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 그 다음 로봇에도 밀려 있잖아요. 그 다음은 기업 밸류에도 밀려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반도체에 밀려 있고, 제약 바이오에 치고 있고, 로봇에 치고 있고, 기업 밸류업에 다 치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자리에 못 가는 거죠. 2차 전지는요. 예,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자리 절대 못 가요. 가기가 어렵다니까, 지금 자리는. 이게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종목군들은 하반기 정도 돼야 됩니다. 최소한 6월 달 정도 돼야 2차 전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예, 상승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래 규모나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주가는 지금 자리에 주가는 워낙 주가가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자리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가져가시면 예,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가져가면 이 종목 얼마까지는 5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그냥 예, 지금 자리에 비중요 그냥 10%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거 제가 중장기로 물어보셨으니까 5만 원까지 이건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예, 5만 원에 좀 더 욕심을 부리면 뭐 5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단기로 가는 종목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종목을 한 2개월 정도 내다보고요.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내다보면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만약에 비중을 한 5% 정도 더 추가하면서 하시려면은 뭐 5% 정도 더 추가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에서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에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5만 원 또는 5만 5천 원까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PNT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해법이 맞는 것 같고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볼까요? 미래님, 네. 4월의 첫날 안녕하세요. 거제도 공고지엔 수선화가 너무 예뻐요 하셨습니다. 수선화가 피어 있군요. 노란색. 네, 오늘 특히 뭐 저 멀리 남쪽부터 네. 꽃이 정말 만발해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이 부쩍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는 4월 1일입니다. 자, 이렇게 또 꽃도 피고 수익도 여러분의 계좌에 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종목 진짜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김재희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가나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이버입니다. 아, 네카오의 순환시대. 오늘 잘 가요. 네. 아니, 근데 또 네이버가 계속 또 가나 싶다가 또 바닥으로 갔다. 가나 싶다가 바닥 갔다. 계속 이러다가 네. 오늘 좀 모처럼 세게 가는 거 같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갈지가, 아, 이거 확신을 못 갖겠어요. 자, 194,300원에 오늘 3%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김재희님은 208,000원에 10%입니다. 오르는데 대응 어찌할까요? 맞아요. 제가 한 말 그대로죠. 이거 네. 오르긴 하는데 이거 시원하게 가긴 할까? 이런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오랜만에 좀 강한 모습 보여주긴 하는데 네이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분께서 보니까 지금 20만 8천 원의 그 네이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걱정할 사항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제가 그 네이버에 월봉 차트를 제가 올려놨는데 보세요. 이게 가요. 월봉 차트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금리를 인하할 때잖아요. 그죠? 예, 금리가 인하가 돼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예, 주가가 이렇게 예,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금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거죠. 금리 인하, 예, 금리 인상. 이제는 여러분들 금리가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 쪽으로 이제 예, 고개를 들죠, 그죠? 이제 예, 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자리에 예, 네이버는 예, 이 종목은 비중이 10%니까 예, 지금 자리 비중을요 한 10% 정도 추가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자리 비중 이거 예, 10% 추가하면서예요. 아무 겁내지 말고 추가하면서 하세요. 겁낼 이유 하나도 없어 지금 자리에요. 네이버라고 하는 종목은 예,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한 10% 정도 예, 추가 매수해서 20% 정도 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예,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미국 같은 경우가 한 6월달 정도가 예, 금리 인하가 한데 본격적으로 나올 거니까 이 종목은 연말까지 가져가면 목표가를요 한 28만 원 정하시면 돼요. 목표가 28만 원이에요. 제가 예, 30만 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예, 20만 원도 안 되는데 제가 30만 원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28만 원까지는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가 28만 원이냐면요.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요 가격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요 자리가 여기가 28만 원 이 자리가 높지 않아요. 지금 자리가 여기잖아요. 이까지만 가져간다고 28만 원까지 가져가 지금 자리에 잡아도 있잖아요. 한 30에서 40% 수익이 나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네이버를 잡으면은 30% 수익이 나겠네요. 가져가면요. 충분히 나겠네요. 마음 놓고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10%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은 28만 원까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마음 놓고 매수를 더 해줘 괜찮을 만한 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놔두면 연말에 아주 뭐 시원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걱정하지 말고 제이님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봐요. 봐야지. 봐. 아, 눈치 봤어요, 방금. 눈치를 왜 봐요? 눈치 봤다고 거짓말한 거죠?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안 괜찮잖아. 자, 그러면요, 여러분. 네.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 저희가 또 랭킹쇼 주제 하나 공개하고 갈게요. 네. 5위가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거였습니다. 4위는 또 뭘까요? 4위 공개해 주시죠. 뭘까요? 자, 4위는요. 오, 아, 죄송합니다. 그래, 저는 사실 이게 네. 1위를 해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죄송합니다가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았거든요. 많이 쓰시나 봐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보통 저거를 그냥 의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죄송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아, 제가 자주 하는 멘트예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네. 아픔을 상기시켰네요. 네, 저기 서교동 레드불님께서 네. 아, 윤지님 저기 있는 멘트 매일 하시는구나 했는데 저 돌려가면서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다섯 언제 밥 한번 먹고 죄송해요. 자, 네. 4위는 죄송합니다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직장 상사분들께 많이 혼나는 일들이 우리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뭐 죄송합니다. 네. 해야 되는 일이 많죠. 특히 군대에서도 저 참 많이 느꼈습니다. 별로 나 죄송하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뭐라고 자꾸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4위였고요. 네. 자, 할 말은 많은데 저희가 종목 진단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이대로 접어보겠습니다. 오늘 거짓말 얘기하니까 진짜 입이 술술 풀리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도와주실 분을 모셔볼 텐데요. 아,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자, PB님 혹시 오늘 만우절이어서 거짓말 순위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이호석 PB님 공감이 많이 가는 직장인의 거짓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아까 죄송합니다가 1등일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PB님도 죄송합니다를 좀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PB님 광주 사람이세요? 아니죠? 아니, 네, 부산 사람입니다. 예. 아, 거짓말을 지금 제가 와, 우리 PD님이 지금 이게 인이어에 거짓말을 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가 있지? 아... 그래요. 지역 거짓말은 이건 안 돼요. 곤란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 이호석 PB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제가 골라볼게요. 네. 두리안님의 종목 유일 로보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요? 이거 오늘 되게 세지 않아요? 그쵸. 네, 와. 오늘 13% 쭉쭉쭉 올라갑니다. 네. 34,300원. 평단가면 일단 수익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부터 잘 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PB님? 네, 우선 수익이시니까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 만들고 있고요. 시장에서 뭐 로봇 관련주로서 여러 종목들이 언급되는데 그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고요. 상장 이후에 첫날에는 뭐 약간 부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면 그 후로 이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긍정적인 훈풍이 불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이제 종목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입은 부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기대감이 좋은 것이냐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그 가격대의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굉장히 높은데 뭐 저희가 보통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죠. 기대감을 이제 실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포텐셜보다 그 더 큰 이제 주가를 부여받는 경우도 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뭐 그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성장하는 업종이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더 반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조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요. 결국은 로봇 관련주라는 것이 AI와 연관이 되게 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이 로봇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과 이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발전 방향이 더 크다는 점. 그리고 지난 3월 29일이었죠. 엔비디아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업종의 이제 상승을 이끌어내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고점 정도가 지금 시점에서 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 전 고점이 37,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이 35,700원 정도니까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전 고점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온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현재가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그 차트 조금 더 상승이 이제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전 고점인 37,000원에서 물량 절반 정도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 고점까지 온다라고 하면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수량 비우는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가져갔으면 하는 이제 의견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월봉으로 지금 제가 월봉으로 차트를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월봉상으로 본다라면 신고가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종목이 결국에는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말 그대로 한 달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올라와 있다라는 걸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전액 다 손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 보유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절반에 대한 차익실현은 전 고점 부분인 37,000원 정도에 사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도 좋은 그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절반 정도만 갖고 가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보자는 말씀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까요? 네. 러브수기님, 오늘 이 죄송합니다가 3위였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죄송해요. 인데 혼내면 무조건 죄송해요. 굉장히 착한 아이들인데요. 그래, 대들지 않는 게 어딥니까? 네. 자, 그리고 서교동 레드불님이 이거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엄마 보고 싶다고요. 자, 그리고 인생 봄날님 오셨습니다. 네. 서교동 레드불님 감사해요. 주식으로 인생 봄날이 왔으면 해서요. 네, 진짜 봄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정한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 이것도 컨디션 좋은 종목이네요. 동진 세미캠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지금 거의 나흘 연속인가요? 계속 상승세를 맞아요.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5%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이고요. 상징적인 가격대죠. 5만원대를 뚫어냈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의 기세가 아주 좋은데요. 반도체 중에서도 동진 세미캠, 그 전까지 좀 힘을 잘 못 쓰다가 요즘에 갑작스럽게 또 폭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비님, 동진 세미캠 갖고 계시네요. 39,000원에 10%, 수익 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유를 해 나갈까요? 네,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차익 실현 어떨까라는 고민이 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도체죠. 반도체 업종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동진세미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감광액이라든지 저희가 뭐 포토레지스트라고 부르죠. 그런 이제 관광객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뭐 저희가 국산화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주로서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대표적인 소부자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뭐 3월 초였죠. SK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에다가 이제 HBM용 그 슬러리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세가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었고요. 시세가 분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가에 있던 종목이 관심을 받으면서 조금 더 상승하는 양상 보이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뭐 정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 드리는데요. 차트를 이제 제가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가장 매물이 많았던 구간대인 5만 7천 원 구간대를 그 넘어섰거든요.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앞선 매물이 적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매물이 적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캡 그리고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만한 종목이겠죠. 반도체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장 유지 그리고 신고가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반기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진 세미캠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기세가 워낙에 좋은 종목이죠. 네. 어떻게 보유를 해보면 좋을까 고민하셨을 텐데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정관님의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네, 동진이 햄 차트 보니 화 네. 많이 났네라고 은쟁은 장원영님이 얘기해주고 계신데 네, 뭐가 저리 화나서 열불을 내는 거예요. 아, 열불 내고 있다고. 지금 시뻘겋게 얼굴이 달아올라가지고 쭉쭉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열불 내고 있다고 표현하시는구나.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 미샤님, 그래요. 반도체 수급이 몰려서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이 보면은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데 이 가는 종목, 그건 그러니까 반도체만 계속 그쵸. 가죠. 그래서 많이 반도체 말고는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정미령님, 내가 보내면 날아가는 건 다 그러나 봅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이거 진짜 다 전 국민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 기적 같은 일. 그 기적 같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토마토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하면서도 살짝 민망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자신감 그래요. 있게! 괜찮아요. 화이팅!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종목 한번 네. 가볼까요? 자, 다음 종목 하기 네. 전에 잠깐만요. 요거 말 나온 김에 3위 한번 공개하고 갈게요. 자, 렛게쇼 오늘 거짓말 특집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자, 3위 알아보겠습니다. 괜찮아요가 아닐까요? 괜찮아요. 그래. 우와. 아니, 죄송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어요보다 확연하게 맞습니다.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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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속으로는 안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하고 나서 뒤돌아서. 안 괜찮은데 맞아. 그래요. 아셨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 피디님이 저희 보고 괜찮대요. 빨리 다음 종목으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분 닫고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뭔가?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 전화 받아볼게요. 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정말 밝으신데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네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은요? 비중은 7%고 15만 천 원이에요. 15만 천 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네, 이 종목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은 건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TV님 네. 셀트리온입니다. 요새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셀트리온 최근에 뭐 흐름이 나쁘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좀 행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면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60일 이동평균선 정도 흐름을 타고 있고요. 매물도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가장 많은 구간에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매물을 소화해야 이제 위쪽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뭐 하락에 대한 모멘텀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히려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15만 천 원 정도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매수가부터 지금 현재 가격까지 충분히 이제 격차가 가격 그 격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만 8천 원 정도죠.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위쪽으로 상승했을 때 한 23만 원까지 현재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일단은 이제 결국 이제 그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적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실적이 좀 투명하게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에 더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짐 펜트라라고 하는 하반기에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행보하는 기간이 조금 지루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이거가 충분히 거치 소화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셀트리온 상담을 도와주셨는데 전고점 부근까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좀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추가적인 거는 없고요. 네. 지금 더 저거를 좀 더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피비님 어떻게 보실까요?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앞으로 계속. 네, 추가 매수 현재 가능한 시점이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가격대는 17만 3천 원 드리겠습니다. 17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가격대에서 살짝 무너졌을 경우에 120일 이동평균선 닿는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짧게는 17만 3천 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하는 점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7만 3천 원 선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네. 사실 셀트리온 얼마 전에 그 속구치고 나서 떨어지고 옆으로 계속 기어가는데 얼마나 좀 답답하셨을까요? 맞아요. 그런데도 정말 이 밝음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 네,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네. 지금 많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보니까 지금 뭐 1시 50분이 벌써 다 돼가고 있네요. 자, 서교동 레드불님, 장원영님께서 채팅창에 지분을 많이 흡수하고 계시고요. 뭐 얼른 머스크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손가락 관리가 최고인 듯하고 저는 목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김순영님의 종목으로 갈게요. 아, DNT 갖고 계십니다. 이거요? 오늘 2차전지 장비권 쪽에 네. 질문이 좀 나오네요. 273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가요. 아, 그런데 DNT가 13,000원대예요. 네. 사실 DNT 알고 있는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지난해 주가 갔을 때는 대단히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가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죠.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거든요. 2만원까지의 거리감 꽤나 멀어 보이는데 자, 오늘 마침 또 2차전지 장비과 종목들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죠. 자, 피비님, DNT 갖고 계십니다. 아, 이거 좀 화려했던 4만원도 넘어갔던 그 시절이 네. 아른거리게 되는데 현재는 13,000원입니다. 단기 목표가를 여쭤보셨거든요. DNT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이차전지 장비주잖아요. 장비주들이 오늘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서 좀 답답함을 호소하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요. 반도체하고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규로 이제 주문이 생산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당장은 뭐 증설에 대한 내용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소재 쪽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뭐 충분한 생산을 하면서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 새로운 이제 장비 공급이 필요한 장비 납품이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장비주들이 시세가 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작년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상반기에는 상반기 중에는 소재주들이 좋았었고요. 그 이후로 장비주들이 시세를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얘기하면 소재주들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주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떨어져 있다. 동력이 떨어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내 수가는 한 2700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고점이 한 2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22,0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걸 만한 물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121 이동 평균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121 이동 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제가 지금 주황색 선을 그어놓은 자리에 전 고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가장 많은 매물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구간의 매물을 다 소화했을 경우에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매물 소화 과정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가격대가 대략 17,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로 접근하신다, 좀 만약에 종목을 수평 이동 한다든지 하신다라고 하면 17,000원을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2월 20일 날 시세가 나왔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하반기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양산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에 준하는 수준의 모멘텀이 나올 때만 17,000원까지 가격이 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내용이 되는지 이 DNT가 시세가 상승하는 날 이런 이 정도의 모멘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17,000원에서 탈출해서 수평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11만 2,500원 정도 전 저점이 있는 부분에서 매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다 정도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구간이죠. DENT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효사 PB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PB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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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해서 이효사 PB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레키쇼 마치기 전에 오늘 주제 1, 2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인데요. 두 개 남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이거 다 핑계네요. 핑계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자, 회식 가기 싫은 핑계네요. 그렇죠. 1, 2위 알아보겠습니다. 뭘까요? 1위는 바로 집에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네. 37.8%. 네. 이렇게나 많이 다들 공감을 하셨군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네. 집이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서교동 레드불님이 정답은 유진이가 치실 듯. 아예 맞습니다. 정말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네. 네.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이렇게라도 여러분께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그래요. 네.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 뭐 조금씩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눈 감아주면서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네.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즈코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옆에 저기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해 주세요. 4만원 상당의 통통 쿠폰 네. 또는 토마토즈코토의 대표 코너에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 선물이라는 진짜입니다, 거. 진짜입니다. 진짜.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저희는 진짜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게 저도 즐겼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